1, 2, 3, 4. 네, 조금씩 다가갈게. 둘만 아는 얘기만 들어가. 두루두 두루두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 두루두 두루루루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야. 두루두루 두루루 매일 그대라서 달콤해. 써니의 FM 데이트. 써니 FM 데이트 3부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청곡. 오늘은 2014년 MBC 연기세상 최우수상에 빛나는 두 남녀. 어제부터 시작된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주인공 장혁 씨, 오연서 씨와 함께 하실 거예요. 게다가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써니 FM 데이트 3, 4부는 나음케어, 놀부, 생상, 현대자동차, 장원교육, 세방전지, 동서울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궁금해지는 노래, 그 사람의 신청곡. 연기 경력 20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탑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던 남자, 듬직하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남자, 그리고 장보리라는 이름을 통해 불굴의 여배우, 천상의 여자, 날개를 이제 막 달기 시작한 그 사람의 신청곡, 배우 장혁씨, 오연서씨와 함께합니다. MBC 월화 드라마를 빛내주시는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두 주인공 장혁 씨, 오연서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환영합니다. FM데이트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서 팬 서비스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팬 서비스. 네. 장혁 씨부터. 아, 안녕하세요. FM 가족 여러분.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왕소 장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정말 상남자스러우시네요. 멋져요. 오연서 씨. 네, 안녕하세요.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신율 역을 맡은 오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코리아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우, 감사드리고요. 빛나거나 미치거나가 어제 첫 방이 나갔어요. 네네. 드라마 촬영 때문에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어떻게 첫 방송은 잘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예, 잘 했어요. 재밌게. 정말 재밌었죠? 네. 정말 재밌더군요. 네. 어때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뭐 이제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고려시대다 보니까 좀 초반에 조선시대랑은 틀리게 좀 네. 촬영 장소가 굉장히 좀 넓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용인이라는 그곳에 이제 갇혀서 촬영을 계속 하고 있죠. 용인에 갇혀서 네. 촬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힘들진 않으실까 걱정이 되는데 두 분이 맡은 역할 소개 좀 해주신다면? 저는 그 고려의 그 황자인 왕소 역할을 맡았고요. 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는 고려의 네 번째 광종이라는 네. 그 황제가 되는 그 왕소 역할에 지금 아주 재미있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왕이군요, 왕. 이번엔 왕인데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왕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 오연서 씨는? 네, 저는 발해의 마지막 공주인 신율 역할인데요. 공주구나. 네. 네. 네, 만국의 공주여서 그 신분을 숨기고 상단의 부단주. 로 있고요. 네, 굉장히 신여성이어서 되게 진취적이고 여태까지 사극에서 만나봤던 좀 다른 캐릭터들보다 네. 훨씬 더 진취적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이죠. 네, 적극적입니다. 운동적이죠. 오, 막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망국, 네. 상단, 네. 부단주 뭐 네. 이런 얘기들. 제가 구단주는 알아도 부단주는 좀 생소한데 네. 부단주라 무엇일까요? 아 실질적으로 주인, 아~ 네 상단의 주인 여주인인데요. 네. 그 오빠가 있는데 네. 양 오라버니를
주인으로 내세우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조정하는. 네. 오빠들은 약간 허수아비 바지 사장 뭐 이런 느낌. 네. 뭐 항상 보면은 정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부 쪽. 아.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단주 이렇게 딱. 부단주. 네. 그런 알겠습니다. 역시 신여성이라는 맡은 역할과 두 분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정말 기대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작년 연말에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 두 분이 어떻게 드라마를 또 같이 하게 되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부담스럽거나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저는 뭐 이제 연서 씨랑 같이 하니까 영광이죠. 열심히 이제 또 해서. 역시 매너남. 네, 아니 매너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해서 가야 된다는 그 명목적인 목적 하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오연서 씨는요? 저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네. 네, 첫 미니시리즈 네,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사극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그 사랑에 빠진 내용이죠, 그쵸, 결국은? 그렇죠. 그쵸, 네. 그쵸.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 케미? 케미가 네. 정말, 예, 네, 좀 좋아요. 근데 그래요? 지금은 사랑 못 받고 있고요. 네. 아직은? 네, 맹목적으로 저는 사랑하지만. 네. 저는 이제 천대하고 있는. 나쁜 남자예요. 아직 사랑이 안 빠지셨네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나쁜 남자. 한 세 번 천대하고 한 번쯤 보고 싶게. 아, 그래요? 대본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밀당의 네, 고수예요, 고수. 네. 원래 그런 타입이신 건 아니시죠?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는 다 퍼주고 네. 그런 스타일이신데 네. 대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현장 갈 때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찌나 소화를 잘해내시던지 네, 그렇죠. 예, 실제 생활이 그렇진 않을까 의심이 되긴 했는데 현재까지 촬영분 중에 스킨십 씬 궁금합니다. 키스 네. 씬 있다 없다? 있죠. 네, 있죠. 네. 벌써요? 네. 그럼요. 하셨나요? 했죠. 빨라요. 진도가 네. 굉장히 빠르고. 이게 거의 LTE예요. 네. 몸도 다 만지고. 네? 뭘 만졌다고요? 저는 이제 좀 가해자 쪽은 아니고. 피해자 쪽. 당하셨군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여성이기 때문에. 신여성이기 때문에. 네. 앞서 나가는 여성이기 네. 때문에. 터치 바이 터치.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뭐 빠릅니다. 네. 네. 오연서 씨 기대 많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네. 많이 보여주시고요. 덕분에 저도 좀 드라마에 감정 이입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신청곡 두 분께 미리 신청곡을 각각 받아봤는데요. 네, 네, 네. 먼저 장혁 씨를 웃긴 노래부터 들어볼게요. 네. 장혁 씨를 웃게 한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그 G.O.D의 Saturday Night이 네, 정말 웃게 했죠. 왜요, 왜요? 그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프라이데이 나잇이 있었는데 네. 예, 이 친구들이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 날 이제 세러데이 나잇을 만들면서 네. 예, 굉장히 저랑은 인연이 좀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 초창기에 같이 한 2, 3년 정도로 같이 살았었고 숙소 생활을 같이 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재결합이 돼서 그 무대에서 네. 또 그 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느낌이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웃음을 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장혁 씨도 가수 활동을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래퍼죠. TJ로 예. 래퍼 활동을 예. 하셨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2000년도 네. 초. 어떠셨나요, 그때는? 그때는 딱 알았어요. 아, 내 무대가 아니구나. 아, 정말. 그때 환경 콘서트라는 게 있었는데 네. 8만 명 앞에서 그 주경기장 앞에서 쓰는 거예요. 네. 어떤 가수든 다 떨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네. 그 소리가 이 웅장한 소리가 그 영화 아니죠. 그 미라 보면은 우욱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떨리는 거예요. 어머. 확실히 촬영 현장을 가면은 그 세트 앞에서 뭔가를 할 때 되게 설레거나 떨린데 네. 올라와서 그땐 또 립싱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해진 안무와 또 프리스타일의 안무가 이렇게 딱 어우러지면서 그냥 이거 하다 보면 되겠지. 재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무가 너무
안무가 그때 되게 훌륭한 안무였어요, 그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그게 근데, 근데 그 상황에서 딱 느꼈죠. 아, 내가 안 떠는구나. 내 무대가 아니구나. 원래 처음은 TJ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 래퍼 앨범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가 이제 배우로 데뷔한 지 한 3년 정도 됐었을 텐데. 네. 좀 비슷한 역할을 많이 맡아서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배우들이 잠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어서 7, 8개의 뮤직비디오가 필요한데 하려면 이제 프로젝트 앨범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긴 뭐하니 그래서 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때 이제 그렇군요. 활동을 하게 된 거죠. 활동을 하셨었어요. 네.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이제 앞서갔어요. 그때. 네, 시대를 앞서가는 노래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GOD랑 합숙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때 얘기 좀 해볼게요. 남자들끼리 살 때의 얘기 어떠셨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이 이제 진짜 사나이 쉽게 한 거죠. 오. 너무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정말 그 황량하고 정말 서먹서먹하고 언제든지 진짜 나가더라도 정말 괜찮은. 바비용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네, 그런 느낌. 탈출을 꿈꾸는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렇죠. 감옥 같았나 봐요. 아니, 감옥이라기보다는 뭔가 여기 이 느낌이 좀 항상 양지와 음지가 있잖아요. 네. 아. 그 음지였어요, 느낌. 좀 처지고 뭐 이런. 음습했군요. 그렇죠. 예. 왜냐면 거의 한 18명에서 20명가량이 수초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우. 밥을 이렇게 먹더라도 많이 이제 배당이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슬퍼. 짠하네요. 정말 얘기만 그렇죠. 들어도 짠하네요. 그때 누가 그렇게 제일 불만이 많았나요? 불만은 다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시기가 서로에게 좀 힘든 흑역사니까. 네. 나오면 이제 다 불만인 거죠. 아... 오늘 왜 밥을 이렇게 조금밖에 못 먹었는지. 오늘 왜 갑자기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지. 뭐 햇빛이 쨍쨍하면 맞아도 불만사항이 되는 문제였다니까요.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누가 제일 지저분하게 썼어요, 숙소? 근데 그때는 지저분하진 않았어요.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결했어요. 오히려 남자들끼리 살 때 그래요. 좀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의외로. 더 그래요. 네. 네. 여자들끼리 살 때는 오히려 막 좀 이렇게 좀 너저분하게 네. 늘어놓고 이렇게 사는데. 잘 아시나 봐요, 오연수 씨. 아, 네. 저도 예전에 숙소 생활 해봤던 적이 있어서. 네. 그때 네. 지저분했나요? 그렇죠. 제가. 그래요. 그 지저분하다라는 것보다 좀 털털하다. 털털해. 네. 뭐 그렇게 네. 포장을 좋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단어.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네. 더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재결합한 GOD, GOD랑 재회하셨었어요? 했죠. 오,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그 전 드라마에 그 준이 형이 나와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했는데 준이 형이 미국에서 한참 동안 살다가 그때 연락이 안 됐었어요. 네. 미국 갈 일이 거의 없고 막 이렇게 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왔을 때도 저 촬영장 가 있거나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네. 그때 만났는데 그게 십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오. 아 근데 어저께 만난 것처럼 대기실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 나이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혁 씨가 GOD의 어머님께로 데뷔를 하셨다. 아니, 데뷔는 아니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네, 데뷔하기 전에는 그 한 두세 작품이 있었고. 아,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각광을 받으셨구나. 우리는 또 데뷔 연도와 각광 연도가 틀리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인연이 참 많아요. 그렇죠. GOD랑. 그래서 GOD의 노래가 장혁 씨를 웃게 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세러데이 나잇.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장혁 씨, 오연서 씨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신청곡. 듣고 오신 노래는 GOD의 세러데이 나잇이었습니다. 장혁 씨를 웃게 한 노래였죠. 장혁 씨가 TJ로 가수 활동하셨던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알고 보니 오연서 씨도 그룹 러브의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햇님이란 별명, 예명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닉네임으로 그때 얘기를 살짝만 나눠볼게요. 네, 저 원래 햇님이가 본명이고요. 연서가 가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이게 그럼 순서가 반대네요. 네. 우와.
원래 햇님 반전이에요, 반전. 네, 아직도 주민등록상에는 오해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오해님이시고 네, 가명이 연서고요. 아, 가명은 왜 쓰셨어요? 이렇게 이쁜 이름인데. 아, 너무 좀 아이 같아서 햇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 햇님이. 네. 아니 같이 하시는 장영 씨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그쵸? 예. 네. 아, 햇님이. 네, 햇님이에요. 네. 선. 네, 그 저도 아싸 써니 써니와 썬 함께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오, 자영 씨가 그 멋진 목소리로 햇님아 한 번만 불러주시면 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햇님이 갑자기 사극이 되어버렸네요. 좋네요. 네, 해화달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네. 그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 중에 전혜빈 씨가 계십니다. 네. 그때는 빈이라는 네.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어때요? 지금도 좀 가깝게 지내시나요? 네. 그 집도 되게 가까워가지고요. 오. 걸어서 한 10분? 우와 우와 우와. 네, 그래서 언니랑 뭐 술도 자주 마시고 네, 그리고 또 연말에 또 상 받았다고 또 한턱 쏘셨군요. 네, 카톡도 보내주시고. 근데 지금 둘 다 바빠가지고 아. 네, 언니도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못 본 지는 오래됐는데 연락은 계속하고 있고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 같고. 그렇죠. 그 네. 추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힘들었던 때를 같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선배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친구들 네. 많이 만나라고.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일 친한 저희 또래 친구들도 네. 예전에 거의 매일 얼굴 보다시피 하다가 지금은 뭐 누구 시사회다, 콘서트다 이러지 않으면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도 그냥 어저께 본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낯설지 않고. 네, 많은 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익숙한 사람끼리의 느낌은 그건 뭐 어떻게 좀 시간에 넘어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타임캡슐 타듯이. 네, 나는 사실은 그때랑은 좀 틀린데 네. 그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그때 한 무의 어떤 색깔이 다시 돼서 네.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하게 그때 되는 그때 나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의 신청곡 오연서 씨가 왔다 장보리 덕분에 전국적으로 착한 여자가 되었어요. 네. 자영 씨가 볼 때 장보리와 오연서, 실제 오연서 싱크로율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진짜 그 오연서 씨는 네. 착해요. 정말. 뭐가 착하라고 하냐면 바보스러움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센스도 분명히 있고. 오. 근데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가야 될 때와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정확하게 아시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성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감성적으로는 착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대단한 칭찬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오연서 씨가 보는 장혁 씨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여배우분들이 네. 한번 작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장혁 씨랑? 추천 드리고 싶은 네, 그냥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현장에서 항상 네, 챙겨주시고 불편한 데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매너남이네. 매너남. 배려 양보해주시고 여배우님들이 얼른 장영 씨 옆에 줄을 서셨으면 좋겠고요. 네, 장영 씨는 그저 끄덕끄덕. 아, 저 항상 기다리고 오는 여배우는 네. 안 맞고. 그러시나 봐요. 항상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네. 예,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저 친구랑 네. 같이 또 이런 어떤 케미도 있어야 되고 네.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네. 근데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작업하는 것. 그렇죠. 그 과정이. 예.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느낌도 있고 또 이제 같이 또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작품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네. 해서. 그러면서 막 이 친구는 어떻고 저 친구는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서 놀이터가 되면은 그만큼 더도 덜도 아니고 그 느낌이 공유되면은 그다음부터 오픈이 돼서 또 같이 재미있게 또 갈 수 있으니까 촬영장을 약간 놀이터처럼 만들어주시네요. 그쵸? 아 진짜 그러려고 네. 노력은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추운 촬영이기 때문에 네. 핫팩이 전부인데 네. 그것까지 내어주십니다. 어머 제가 추워하면 핫팩을 또, 이렇게 네. 전부를 다 내어주는 네. 거나 다름없네요. 네. 손에다가 쥐어주시는. 핫팩으로 오가는 사랑. 네. 네.
써니 FM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신청곡 오연서 씨, 장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연서 씨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오연서를 울린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네, 아이유 씨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그 노래가 왜 오연서 씨를 울렸어요? 아, 제가 원래 아이유 씨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가사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 이별이 끝난 상태인데 네, 나만 몰랐던 이별에 그러면 대해서. 그거는 뭐야, 끝났는데 이미 타이밍을 좀 재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다 정리가 됐는데 네. 저만 계속 정리가 안 되는. 참 슬픈 노래네요. 네. 슬프네요. 이건 울 수밖에 없는 노래네요. 네. 근데 경험담에 입각해서 우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노래 감정 이입만 했던 건가요? 아,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한 번씩. 네, 있었죠. 네. 두루뭉술하게 네, 있었죠. 잘 넘어가시는데. 네. 그럴 수 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연기할 때도 참 많이 우셨어요. 그쵸, 보면 네. 특히 막 왔다 장보리 할 때 진짜 안 우신 적이 거의 없을 그쵸, 것 같아요. 네. 회당 네. 정말 많이 우셨는데 평소에도 눈물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아, 어릴 때는 정말 눈물이 없었는데요. 확실히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좀 울컥울컥하게 되고 눈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최장자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장혁 씨. 어떻게 장혁 씨도 눈물이 많으신 편인가요? 아, 저는 진짜 눈물이 없어요. 그래 보이시네요. 네. 그래서 진짜 연기할 때 울어요. 연기할 때만? 연기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 집이 이제 고향이 경상도 부산이다 보니까 네. 왠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남 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게 있다 보니 슬픈 영화를 보더라도 혼자 보는 걸 좋아하지. 꼭 참는 다 같이 보면 끝까지 참아요. 아~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연수 씨는 안 그러시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 때문에도 못 울고 그냥 울면은 좀 약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울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슬픈 만화 보다가도 울고 네. 애니메이션 네. 보다가도 우시고 네. 그냥 툭하면 요즘엔 눈물이 나와서 좀 솔직히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햇님이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래요. 네. 또 겨울이라서 더 그런 것 같네요. 겨울이라서 옆구리가 시려서. 네, 시려서. 아, 그래요. 근데 오연서 씨가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신청곡으로 가져오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연애하실 때 스타일이 궁금해졌어요. 아, 네. 연애하실 때는 어떤 편이신가요? 저 올인하는 편이에요. 올인. 장혁 씨도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네, 하셨고, 그렇죠. 물론 이제 연애보다는 결혼하셨기 때문에 네네. 연애보다는 이제 뭐 결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장혁 씨와는 연서 씨는 좀 올인하는 편이라고요. 네. 그냥 항상 그 되게 현재에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랑인 거죠. 정말 극단적이네요, 약간. 다, 네. 다 주겠다. 네. 다 주겠다. 다 퍼주겠다. 네. 뭐. 다 가져가라. 네. 너에게 모든 것을 걸겠다. 네. 그러니까 조기만 씨의 그 다 줄 네. 거야.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요? 네. 나처럼 사랑해줄 사람? 네. 오. 근데 그게 사실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있어요. 항상 조금 더거나 조금 덜이거나. 장윤 씨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아, 근데 정말로 살아오면서 저도 사실 그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해서 그런 계산과 재서 사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거를 다 줘봐야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아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과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마지막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연애를 많이 해봐라를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연애는 많이 해보는 게 낫죠. 친구도 많이 만나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러셨나요? 저요? 네. 촬영장에만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주시네요. 네. 예, 그렇다면 오연서 씨를 울렸던 노래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써니 FM데이트 그 사람의 신청곡 로맨틱 퓨전 사극의 두 주인공 장혁 씨, 오연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은데요. 상대 배우
배우들을 옆에 놓고 또 다른 상대 배우들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 장혁 씨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 배우분들과 호흡을 맞춰봤으니까요. 네네. 그 중에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배우는 누구이실까요? 오연서 씨요. 오연서 씨. 최초예요. 네. 오연서 씨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네. 지금에 충실하자. 맞아요. 오, 네. 그래요? 과거는 지나갔다. 네. 오, 그렇다면 오연서 씨는요? 저 장혁이 당연히. 많이 더듬으셨습니다. 많이 더듬으셨어요. 장혁. 네, 장혁 선배님이시죠.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건 좀 뻔하니까 자 서로 상대방을 제외하고요. 자 2순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서로라고 지목을 하셨으니까 네. 2순위. 이 사람이랑 잘 맞았었어요? 라는 배우가 있다면? 저는 2순위도 오연서예요. 3순위도 오연서고. 아 정말 3순위처럼 이러실 거예요, 정말. 3순위는 김선아죠.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연서 씨는요? 연서 씨도 저도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서 대답 잘 못하면 내일부터 촬영장에서 굉장히 불해집니다, 서로.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정말 하나만화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연서 씨, 권성우 씨랑 러브나인이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권성우 대 장혁, 두 분 중에 더 좋은 사람은? 네, 워낙 두 분이 정말 좀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당연히 네. 장혁 오빠죠. 자, 권성우 씨가 지금쯤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주파수를 돌리셨을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뒤감나? 네.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권상우 씨가 사실 이해 폭이 넓어요. 되게. 네. 아, 넓은 아량으로 네. 넘어가 네. 주시겠죠?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더 이상 뭐 파봤자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이 드라마에 올인하고 계신 거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람의 신청곡 두 분이 좋아하는 노래 들어볼 차례예요. 장혁 씨는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그 비와 당신이라고 네. 그 박중훈 선배님이 나오셨던 그 라디오스타의 네. 그 OST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일단은 정서적으로도 영화가 너무 좋았고 영화가 좋다 보니 네. 그 노래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영화를 먼저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의 네네. OST인 노래가 좋아진 그 대부분 저 노래를 좋아하는 게 네. 영화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를 했는데 OST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왜 영화에 나오는 그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 스타가 스타와 그 매니저의 얘기를 그쵸. 담은 영화잖아요. 네네. 실제 장혁 씨도 매니저분이랑 20년 가까이 일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올해로 딱 20년 됐죠. 처음 데뷔해서 지금까지. 아니 그러면은 분명히 중간에 한번 싸우신 적도 있으실 법한데. 아, 싸우기에는 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밑이어가지고. 아. 형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 형과 함께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셨군요. 그러면은 네. 이런 점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쿡 참았다 하시는 거 이제는 밝힐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지금까지도 이게 네.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일을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감사해요. 이야 의리남이시네요 의리남. 뭐 의리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그 마음 계속 깊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꾹 참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다? TJ 그래서 넘겼잖아요. 자, 결국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었던 일이 있었긴 있었다고, TJ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연서 씨가 좋아하시는 노래는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열의 하나. 열의 하나? 네. 의외예요. 왜요, 왜요? 아, 이것도 가사가 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사 때문에. 네. 이게 꼭 그 남녀 사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그냥 모든 인연과 헤어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열의 하나만 기억해 달라. 너는 내가 다 아팠던 기억, 슬펐던 기억 내가 다 가질 테니까 너는 좋았던 기억 하나만 가져가라고. 형님 씨, 세상은 네. 밝은 거예요. 아주 얘기하는. 뭐 2개월 아픔 많아요. 하지만은 만남, 해오고 아,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외롭나 봐요. 요즘 햇님이잖아요, 햇님. 옆에서 오빠가 오빠 말 네. 들어라고 하면서 네,
조언을 좀 해주시네요. 근데 네. 되게 따뜻해요, 노래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네. 노래 하나라도 기억하고 애원 아니에요. 아니, 되게 그러게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네, 되게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뭔가 딱.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연서 씨는 먼저 다가가면 안 돼요. 어? 어 왜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손해보는 경우가 더 있단 말이죠. 오, 그래요? 그럼요. 장유 씨가 보실 때는 그렇다고 하십니다. 오연서 씨 어때요?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먼저 항상 좀 솔직한 감정에 솔직한 편이어서. 올인의 스타일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네, 그럼 그렇죠. 이렇게 네. 좀 늦게 다가갔어요. 반대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또 여기서 자기 반성을 하고 계십니다. 오연서 씨가. 아, 그리고 네. 장혁 씨는 목소리를 좀 너무 높이셔서 그런지 화내는 것 같은데 아, 화내시는 아니요. 건 아니시죠? 아, 그럼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네. 아유, 아 이뻐하는 동생이니까. 잘 되라고 이렇게. 잘 되라고.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연애 얘기를 좀 참 좋아하시나 봐요. 연애 노래를. 아니, 사랑에 대한 근데 사실 많은 노래들이 대부분 네. 사랑에 대한 노래잖아요. 뭐 사랑하고 있을 때의 즐거움 아니면 그쵸. 헤어지고 난 뒤의 아픔이나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연기할 때 도움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연서 씨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노래는요 잠시 후에 오늘의 끝곡으로 들을 거고요. 장혁 씨가 좋아하는 노래 박중훈의 비와 당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장혁 씨, 오연서 씨와 함께한 그 사람의 신청곡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사 드라마이니만큼 시청률 공약을 여기서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률 10%가 넘어가면 뭘 할 거고 20%가 넘어가면 뭘 할 거고 30%가 넘어가면 뭘 할 거다 이런 식의 공약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저희 드라마가 네. 좀 재밌어요. 사실은. 재밌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힘든 사랑을 해요. 저희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개를 할 때 네. 저주받은 황자와 버림받은 공주예요. 아, 이거 뭐 이래요. 네. 이거는. 걔네들이 좀 연민이 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공약도 좀 밝은 공약을 걸어주실 아, 그렇죠. 건가요? 어떤 공약 걸어주실 건가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사전에 상의가 없었어서 그런지 네. 두 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네. 계시는데 쉬운 공약도 많아요. 뭐 프리허그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뭘 쏜다라든가 그런 식의 공약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TJ로서 FM데이트에 한 번 더 나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TJ로서요? 네. 뭐 TJ. TJ, 처음엔 몰랐었는데, 네. TJ가 뭐의 약자인지 몰랐어요, 몇 년 동안을. 본인이 하면서도요? 네, 그냥 TJ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뭐의 약자였는데요? 그 팀과 정혁의 약자였어요. 아, 그래? 그래서 아. TJ.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제가 팀 원 할게요. 저희 팀. 네. 팀 하시고. 한이 언니도 있고, 임주한 오빠도 있고. 네. 다 같이 나오셔도 되겠네요. 네. 시청률 공약을 여기서. 그럼 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이행을 하시겠다? 15%? 15% 넘어가면? 아, 여기 나오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15%? 15%? 네. 아유, 근데. 더 대성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쓰시죠. 그래 그냥 20 해요. 20. 40%? 그거는 40%라고 하시는 거는 안 나오시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20%. 20. 20%? 네. 공약 걸어주셨습니다. 근데 나오면 뭘 해요 여기서? 나와서 네. TJ 랩 네. 한번 들려주시는 건 어때요? 아 TJ 랩이요? 네. 안무하면서. 안무하면서. 안무는 근데 안무는 진짜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 또 너무 세월이 지났고, 그쵸. 그 안무가 정말 어려운 안무였어요. 그러면 다른 노래라도 좋으니까, 뭐, 네네. 노래 한 곡 네. 라이브로 들려주시는 거 어때요? 좋아요. 괜찮죠? 네. 오빠 노래 잘하시죠? 아니, 내가 하는 건데 왜. 제가
매니저. 공약은 네. 공약은 오연서 씨가 다 하시고 이행은 장혁 씨가 다 하시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써니 FM 데이트에 시청률 20%가 넘으시면 나와서 라이브 들려주시겠다고 네. 하십니다. 뭐 안무와 함께 뭐 랩이 됐든 노래가 됐든 한 곡 들려주실 거라고 하니까 라이브로 저는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0%가 넘기를 바라면서 저도 늘 그 숙소에 TV가 여러 대가 있거든요. 네. 전부 다 틀어놓고 전부 다 빗나가는 미치거나만 아, 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정말 네. 좋은데 네. 10대가 있든 20대가 있든 한 곳에는 하나밖에 안 나온대요. 아 진짜요? 마음이 그렇다라는 아, 거예요. 마음만으로 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진짜 소녀시대 너무 좋아하고 항상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곡 공식 질문 드릴 시간인데요. 지금 두 분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장혁 씨부터. 아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네. 사실 뭔가를 배우로서 네. 다시 뭔가를 또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또 쌓아갈 또 앞자리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근데 아직 그거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에 대한 것들이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앞자리가 바뀐 거에 의미를 좀 크게 두어도 될까요? 뭐 예전에는 네. 앞자리가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자 배우분들은 좀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좀 더 깊어질 수 있고 좀 트렌드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자기 색깔이 좀 더 여유 있게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그 앞자리가 바뀌니까 좀 먹먹하고 뭐가 텅 비어있는 것 같고 공허하시군요. 네, 지금은 좀 울 것 같아요. 슬픈 영화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꾹 참는 상남자였다면 그렇죠. 이제는 지금 한 중남자 정도. 중남자 정도. 중남자 장영 씨.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연서 씨의 고민은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 올해 29이거든요. 9수시네요. 네. 그리고 20대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20대 마지막을 잘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앞자리가 바뀌는 내년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음악 안 좋아하면 돼요. 아 그래요? 연애 음악은? 뭐 밝은 거 있잖아요. 밝은 음악 좋아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저도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고민 얘기는 잘 들어봤는데요. 빗나거나 미치거나 촬영할 때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하자면요. 장혁 씨가 오연서 씨한테 애드리브를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신대요. 홍녀라던가 만짐이라던가 등등등. 네. 그럼 장혁 씨 가시기 전에 제 별명도 하나만 만들어주고 가시죠. 아, 별명이요? 네. 이거 참 갑자기. 나른함. 나른함? 네, 나른함. 진짜 딱 있으면서 너무 편안했어요. 나른이, 나른이. 네, 나른이. 귀여워, 나른이. 나른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른이와 함께한 두 분의 그 사람의 신청곡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신다는 얘기 같아서 기쁩니다. 기쁘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오연서 씨가 좋아하는 노래 브로콜리 너마저의 열애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률 공약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 확 넘어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 TJ로 오겠습니다. 네, 저희. 또 TJ로 함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분 조심히 가시고 드라마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